Times. 네, 뮤직맨의 커트였습니다. 네, 뮤직맨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커틀러스 뮤직맨의 범용 기타 모델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네네네. 모델인데요. 사실 커틀러스는 스털링 커틀러스가 훨씬 유명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커틀러스는 다 스털링을 알아요. 맞아요. 하도 그 스털링에서의 커틀러스가 맞아요, 맞아요. 포지셔닝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보면은 커틀러스, 그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커틀러스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점수도 굉장히 높게 받았고. 그리고 일단 가격대가 좋잖아요. 가격대가 이제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보면은 아까도 막 찾다가 너무나 당연히 스털링 쪽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걸 커틀러스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도 많이 해갖고. 여기죠, 이 커틀러스. CT 모델들. 야, 네. CT 모델들. 네. 이게 보면은 이 스털링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름을 조금 짧게 가잖아요. 짧게. 예. 예. 그래서 CT 모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워낙에 이제 평가들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털링에서만 좀 더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알고 보면 저희가 USA 커틀러스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네, 이 커틀러스 모델을 2020년에만 하루에 4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 선생님이랑 이제 둘이 색상별로 했거든요. 네. 색상별로 회색, 파란색, 흰색, 검정색 이렇게 해갖고 아이고. 하루에 몰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4대에서는 보면은 다 9.0에서 10.0까지 굉장히 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둘이 했었던 모델들 이후에 은총 씨와 함께 두 대를 했었는데 이것도 다 2020년입니다. 그때 진짜 몰아서 했네요. 은총 씨랑 같이 했을 때는 999 이렇게 나왔어요. 두 대가 다. 네, 히트송맨, 얘들아 형 아직 안 죽었다, 가슴 안에 고이 품은 은장도, 킹스맨, 형맨, 의외의 야성미, 뭐 999 이렇게 나왔었는데 뮤직맨에다가 자꾸 저걸 네, 뭘 붙였어요. 네. 그래서 RS 다 험싱싱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모델은 2021년도에 그 스쿼드 유일하게 했었던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헌터 이스턴 헤이스라고 13살 때 이제 미국 경연 내서부터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했었던 시그니처 네. 모델로 저희가 커틀러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77.33 높은 점수 나왔고요. 사냥꾼의 비밀병기, 뮤직맨은 언제나 편한 연주감, 스파클링 피에조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그때 또 피에조 시스템이 들어가 네네, 있었던 네네. 모델이었어요. 오늘은 커틀러스 RS 험싱싱 3년 만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격은 오. 그동안 좀 오르긴 올랐어요. 네. 이게 가격이 생각보다 뭐 정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이때는 뭐 물론 이제 그 아티스트 모델이긴 합니다만 거의 400이 다 됐었고 지금은 이제 400이 좀 넘었습니다. 네. 474만 9천 원 가격이 좀 있죠.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7.5cm, 무게는 3.27kg, 두께는 39+2mm, 12프레트 뚫레는 77mm입니다. 아주 준수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요. 엘더의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피겨드 메이플렉의 헤드머신은 쉘러 M6IND 락킹 네. 헤드머신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너비는 41.3mm, 하이브리드 슬링키 2922 스트링 들어가 있고요. 네, 지판은 두 종류인데 빈티지 터콰이즈 모델하고 빈티지 선버스트 모델에는 로스티드 피겨드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고요. 아이보리 화이트, 코럴 레드, 그리고 차콜 프로스트 네. 모델에는 로즈우드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에보니가 스텔스 모델에는 에보니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판 확률 반지름은 254mm,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22 하이 프로파일 미디엄 위스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픽업은 이제 험싱싱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뮤직맨의 커스텀 험버커 브릿지 픽업이고요. 그리고 네. 커스텀 마운드 싱글 코일 뉴 와이드 스펙트럼 뮤직맨 사일런트 서킷. 기네요. 아, 길다. 아, 길다. 길어. 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험을 좀 줄여주고 예. 싱글 코일 사운드를 더 극대화 시켜주는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네. 뮤직맨의 모던 트레몰로 빈티지 벤트 스틸 세들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팬더입니다. 네. 일단이었고요. 2단으로 놓게 되면은 네.
그 이너 사이드와 미들이 먹는 게 아니고 예. 험버커가 다 브릿지가 다 먹은 상태에서 미들이 추가됩니다. 아하. 아 그래요? 네. 픽업이 세 개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네. 3단은 그냥 3단은 그냥 미들이에요. 4단은 미들렉 패럴렉. 말잘 들어볼게요. 예. 이게 아마 방송에 나가는 사운드로는 훨씬 더 뭔가 로우가 밑둥이 더 어차피 없게 나가잖아요. 좀 아무래도 오치를 받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그렇게 들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기타가 뭔가 부밍이 일어날 듯한 그러니까 악기들이 합주했을 때 영역을 좀 다 EQ대로 다 이미 좀 쳐낸 듯한 네. 그런 중저역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위쪽에 하이덱이 짱짱하게 들어가고요. 맞아요. 약간 이런 거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 다른 것도 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가요 세팅용에서 그 발라드 그러니까 기타가 주인공이 아니는 막 네네네 맞아요. 잘 묻혀주는 하이가 열려있는 진짜 은장도라는 그 커틀러스라는 이름답게 진짜 쫙쫙 찌르는 소리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맞아요.
또 이렇게 뭉근뭉근하게 치시니까 호도 잘 묻어나고요. 가요 범용성이 정말 좋은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이야기 네. 나누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칼인 줄 알았는데 총알도 발사됩니다. 칼인 줄 알았는데 총알도 발사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는 녹음용으로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녹음하기에 딱 좋다. 이렇게 드릴게요. 녹음하기에 딱 좋다. 녹닦기. 알겠습니다. 녹음하기에 딱 좋다. 녹닦기. 저는 이제 지난 시간 뭐 존 페트루치, 스티브 루카스, 그렇죠. 커트러스 이렇게 왔잖아요. 분자율이 미슐랭, 그리고 그 오래된 노포 미슐랭. 요거는 분식으로 받은 미슐랭. 분식 미슐랭. 네. 아, 좋네요. 가볍고 라이트한데 진짜 맛있어. 분식으로 받은 미슐랭. 좋습니다. 네,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네.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점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2,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77.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5, 총점 79. 네. 777879로 평균 78 나왔습니다. 좋네요. 네, 이게 보면은 가성비가 아무래도 400만원대 후반까지 가다 보니까 네네네네. 13으로 좀 살짝 내려앉은 네네. 감이 좀 있어요. 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편의성 부분이 16, 17, 18로 아주 괜찮은 점수가 나왔고요. 사운드도 323333 이렇게 좋은 기타들의 그런 요소들을 잘 그죠? 갖추고 있는 네,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성비만 조금 더 한 15까지만 확보가 됐어도 평균 80에다가 다 이제 점수가 다 15 이상 이렇게 되는 정말 없죠. 완벽한 밸런스의 기타가 될 뻔했는데 가격이 약간 아쉽네요.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커틀러스 역시나 뮤직맨에서 범용성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네네네. 기타 오늘 잘 봤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또 팬더로 넘어가서 멋진 기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해도 끝나지 않는 시그니처가 있죠. 에릭 클랩튼입니다. 네. 많이 힘드세요? 네.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몇 대를 네. 다음 시간에는 네. 에릭 클랩튼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